한국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웃도는 가운데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상황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미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를 넘어서며 1월 초와 비교했을 때 무려 14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본인들은 코로나 종식이 눈앞에 왔다며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니는 일본인들이 새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에 인력이 없어 확진자 스스로가 보건소에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감염자를 맡아줄 의료인이 없다는 말과 함께 감염이 의심된다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며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서 오키나와 의료인들조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의료인 313명이 출근을 못해 의료 붕괴까지 나타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속보로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 의해 국립병원 대다수의 의료진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로 인해 병원에 의료인이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의 의료인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어제인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의사와 간호사들이 503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일본 사회가 아비규환에 빠지고야 만 것입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지난 10일부터 초중고 학교가 전면 휴교령을 내렸으며 오키나와 간호사들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기지 못해 과로로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더 비참한 이유에는 일본 정부가 11월 말에 오미크론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썼음에도 감염 확산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본은 오미크론 확산의 발단으로 미군 부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의 우수한 DNA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다라며 마스크 착용을 잘한 일본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이다라는 자화자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확산세가 한국을 추월했다는 사실에 한국을 조롱했다가 오히려 일본이 역풍을 맞았다라며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확진자가 만 명을 넘을 것이라면서 미국처럼 최악의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감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일부 우익들조차 차라리 한국으로 탈출하자는 주장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면 부스트샷을 맞기 전에 일본 열도가 확진자를 막지 못해 망하는 것 아닌가. 결국 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게 될 것이다. 주변국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방역 마스크를 얻어오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중국산 싸구려 마스크를 썼다가 오히려 감염 확산세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또한 한국은 우리 일본의 계속된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인간들이다. 차라리 우수한 품질로 만든 아베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착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짓을 했길래 한 달 사이 감염자가 급락한 것인가?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조차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인들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백신 접종도 잘하는 게 비결이 아닐까. 한국은 단순히 검사 수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 실제로 감염자 숫자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내 생각엔 한국보다 뛰어난 일본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에 조만간 일본 내 코로나가 급감할 것이 틀림없다. 현재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이 감염된 것에는 주일미군들 때문이 분명하다. 따라서 코로나로 피해 입은 금액을 미국 측에 청구해서 배상금을 최대한 받아야만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거점을 둔 주한미군에게서는 코로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 왜 일본만 이러한 사고로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반대로 왜 한국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인가? 이번에도 한국이 일본 열도에 바이러스를 뿌린 것이다.
얼마 전 코로나 종식이 눈앞에 왔다며 연말 분위기를 즐겼던 일본인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다. 시국이 어느 때인데 크리스마스와 연말 축제를 지내고 있는 것인가? 후진국인 한국에서도 연말 행사와 더불어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했다. 한국의 방역을 비웃고 조롱하던 우익들마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오키나와는 의료인이 없어서 의료붕괴 턱끝까지 도달했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한국이 우리와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의료인 파견을 보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형제국이다. 현재 형제국인 일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우릴 위해서 우수한 품질로 만든 KF 마스크를 전 국민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보내줘라. 일본이 언제부터 후진국과 우호관계를 지냈다고 하는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일본과 한국은 갑을 관계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 없이 살지 못했으며 일본에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가난한 후진국에서 만든 마스크를 받을 만큼 일본이 위험하지 않다. 얼마 전 기시다 총리가 오미크론 유입을 봉쇄하겠다며 일본의 우수한 방역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넘쳐나는 확진자를 막지 못해 난리난 상황이다. 오히려 한국보다 못한 방역 때문에 전 세계에 비교당하고 있다. 확실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항상 뛰어난 대처로 전 세계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것 같다. 문제는 일본인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엉망이다. 도쿄올림픽 개최 당시에도 무능한 정부 때문에 확진자가 만 명을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른다. 작년 12월에 한국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우익들이 방역수칙도 안 지키는 후진국이니 뭐니 하면서 욕했었다. 그런데 한국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고 우리 일본은 이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우리 일본은 우수한 DNA 때문에 자국민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 상황을 보면 하루 감염이 8,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다음 주면 만 명이 넘을 것이 틀림없다. 비통하지만 한국인 의료인들을 파견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미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정이라고 들었는데 한국 측이 일본과 진심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이번이 마지막이 확실하다. 일본은 한국산 마스크를 원하고 있고 그 나라는 일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번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보내야만 한다. 일본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한국에게 내놓으라며 뻔뻔하게 말한다고. 한국인들이 이것을 읽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기시다 총리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의료인과 마스크를 일본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야만 한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